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의 세부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세부 옵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리스트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선택했을 때이 아래쪽에 보이는 리스트를 뜻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의 세부 항목,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성컨베어.ipday라고 이제 생성되는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이 안에 있는 내용들로 거의 채워질 것입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유형은 단일 사용자. 이거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기 여기 했을 때 유형을 뭘 할지 여기서 결정했었잖아요. 자, 요거를 뜻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단일 사용자 볼트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유형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위치. 위치는 Z 드라이브의 이성 콤비어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바꿀 수 없어요. 나중에 이 프로젝트 파일 자체를 이제 다른 폴더로 옮기거나 그런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다시 등록하면은 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포함된 파일인데요. 자, 이 포함된 파일은 프로젝트에 포함된 다른 프로젝트의 파일을 이제, 그 위치를 뜻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다른 프로젝트를 포함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게 되면은 편집을 해가지고, 자, 여기에 있는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인벤터,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젝트 파일이 여기다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은 두 가지가 생성이 되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만든 파일인 Z방의 이성 컨베어죠. 여기에 실제로 작성이 된 이성 컨베어라는 그 프로젝트 파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문서에 있는 이성 컴퓨터 요거는 둘이 무슨 차이냐? 요건 바로가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벤터의 프로젝트에 등록된과 동시에 바로가기가 이제 인벤터의 프로젝트 리스트에 포함되는 건데 여기서 편집을 해가지고 다른 프로젝트를 만약에 선택한다. 그러면 다른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여기다 등록이 됩니다. 다른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모양 라이브러리, 재질 라이브러리. 뭐 작업 공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여기다 이제 등록이 되게 돼요. 자, 스타일 라이브러리 사용은 이제 이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읽기 쓰기 하고 읽기 전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읽기 전용 디폴트는 읽기 전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템플릿을 작성할 때 보면은 특히 도면에서 스타일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수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스타일 라이브러리를 수정하게 되면은 이 녀석을 이제 메인 라이브러리에다가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스타일 라이브러리가 읽기 전용이 되어 있으면은 그 변경된 스타일이 그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회사 표준을 만들 때는 스타일 라이브러리 사용을 읽기